보통 이제 여기로 두는 게 아니라 걸침 배웠잖아요. 네. 여기는 상대돌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상대돌을 피해서 가야 돼요. 오히려 만약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라면 여기다가 놨어야 되는 거죠. 상대가 지켰다고 하면은 도발. 난 이 땅도 주는 게 싫은 거죠. 이 상태에서요? 네, 정석을 해봐요. 정석, 정석이 어디죠? 여기인가? 네. 그리고 근데 바둑을 이제 앞으로 둘 때 네. 보면은 득점을 올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득점 올리고. 득점?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봐야 되고 네. 점수를 올려야 될 때 있잖아요. 네. 점수를 올려야 될 때는 내 구역이에요. 내 구역. 그러니까 내 돌이 많은 구역. 저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러니까 내 돌이 여기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 돌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거 내 돌밖에 없잖아요. 얘가. 네. 그러니까 내 모양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? 내 모양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. 근데 여기는 백이 선점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상대 모양을 뺏으러 가면은 당연히 이제 불리한 싸움이 되죠. 근데 뺏긴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이렇게 인정해줘 버려요, 그냥? 좀 얘 백도 먹고 살아야죠. 아, 네. 내가 그 우리 민주주의 내가 부모이신데 누굴 도와요?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죠. 아, 여기다.